똑같아. 소름. 아, 여러분, 제가 오늘 좀 특별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입고 들어왔는데 벌써부터 지금 뭔가 느낌 오시죠? 벌써부터 어른이들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곳인데, 여기 제일 계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하고 계셨어요? 피규어 도색 하고 있어요. 피규어 도색? 피규어 도색 어떻게 하는 거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냥 뭐 사람처럼 칠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 처음에는 원래 이렇게 살색인 건데 여기에다 이제 색을 입히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도 지금 기본적으로 살색을 맞춰서 입힌 거예요. 아,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이런 회색 상태로 서페이서를 바르고. 네네. 처음엔 그냥 그냥 플라스틱인데. 네, 거기 위에 이렇게 살색 기본을 바르고. 얘는 거기 조금 이제 색조 작업을 하면서 이제 기본 톤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사람 피부같이. 장난 아닌데. 지금 이거 혹시 다 기스님 자리신 거예요? 네, 여긴 제 자리고 저번 다 제가 도색하고 도색했던 것들이고. 네네. 여기는 이제 도색 앞으로 할 아이들 모여있고. 아, 이게 안 한 거예요? 알록달록한데? 요거는 한 거고. 네. 얘네들은 이제 안 한 애들. 아, 예. 네. 집에서 하면 왜 이런 거 집에서 하면 눈치 보이잖아요. 아, 근데 눈치보다도 일단 냄새라든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약간 알코올성, 약간 휘발성 도료들이 많아서. 네네. 냄새가 심해서 집에서는 좀 하기 힘들죠. 아, 솔직히 이 정도 레벨이 되면 집에서 하기엔 다른 가족들이 견딜 수가 없겠네요. 저는 그렇죠. 좋아하는 냄새인데. 네. 네. 어찌됐건 오늘 저한테 소개해 주신다고 한 제품이 뭐 엄청난 거 있다고. 도색 돼 있는 피규어. 도색 돼 있는 피규어. 네. 아, 따로 뭐 굳이 도색을 안 해도. 네. 잘 도색이 돼서 왔을 거라고 생각되는. 네. 고가의 피규어. 고가의 피규어. 이 고가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고가의 피규어 빨리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오, 진짜 물감 종류별로 엄청 많네. 완전 어른이들이 환장하는. 이거 기억나세요? 보물섬? 아, 저 이거 기억나요. 나 진짜 있었는데. 하나 내었대요. 와, 이거 뭐예요? 이거 기스님 거 아니죠? 네, 제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보고 싶다. 이거 누구 거지? 아, 진짜 모르겠다. 이거 저 있었어요, 진짜로. 아, 여러분, 이거. 근데 이거는 진짜 시청자분들 중에 나이대가 저와 비슷한 30대는 훌쩍 넘으셨어야지 기억나실 만한 건데, 아, 이 보물섬 이거. 아, 보고 싶다. 아, 저게 더 보고 싶다. A few minutes later. 아, 설마 이건가요? 어, 방금 살짝 보였다. 살짝 보였어. 살짝. 아, 들어갔지, 뭐해. 아. 야. 잘못 들었다. 시급주의가 지금 엄청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화면에 나오나 하나 모르겠다. 와. 화면에 잡힙니까, 여러분? 와, 이거. 겨우 나온다, 겨우 나온다. 오, 여러분, 지금 이 느낌. 이 박스가 천장에 달 것 같아요. 와. 오. 와, 이거 뭐야? 오. 여기 안 넣네요. 이거 들어가야 되겠네요. 와. 튼튼하지 않아서 파손되면 제가 사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부서져 있으면 배트맨 프린팅이 엄청 화려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사이즈가 정말 크기 때문에. 와, 제 얼굴보다 큽니다, 여러분. 실제로 배트맨 얼굴이. 오, 진짜 웅장하네. 같은 불상사가 없게 열심히 이거를 마시고. 제 몸보다 중요하게 아, 이거 언박싱도 혼자 못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혼자요? 지금 성인
남자 둘이서 이렇게 끼 걸고 이걸 와 혼자 어떻게 빼나는 거야. 사람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거 그럼 이거 오버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막 저렴한데 크면 부서져도 상관없으니까 집어 던지겠지만 이건 그럴 수가 없잖아. 오 이거 뭐 자 카메라 900개 중에 615번째 제품입니다. 그리고 전에 제인디처럼 이렇게 벨크로 타입으로 띠를 둘러놨고요. 네. 열어볼까요? 네, 열어보세요. 이 순간을 담으려면 제가 촬영을 해야겠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제 얼굴 보러 들어오신 건 아니니까. 제 생일날 배송돼가지고. 아, 제 생일 알았을 거 아니야. 카톡 메시지 썼을 거 아니야. 어? 저 그거 잘 안 봐요. 왜 안 봐요? 제가 생일을 잘 안 봐요. 왜요? 돈 나가니까. 벌써부터 슬슬 소름이 돋으려고 하는데 다행히 비닐이 씌워져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덜 돋았어요. 왜냐면 저도 잘 안 보이거든요. 아 이게 아 베이스구나. 저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 방탄 갑옷. 와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아 여러분 이거 플라스틱 아니에요. 딱으로 플라스틱 아닙니다 여러분. 오 이건 뭐를 형상한 거지? 와 진짜 멋있다. 그리고 몸통 나왔습니다. 아, 브라보. 오, 왕토 대박. 올라가 이렇게 있는 게 있죠? 네. 와 진짜 멋있다. 사실 여기서 나오는 그 조커도 있었어요. 현대 1 사이즈요. 네. 그거를 같이 구매를 했다가 네. JND에서 조커를 낸 거예요. 그렇죠. JND에서도 조커 나오잖아요. 네. 이제 3분의 1짜리를 두 개를 갖고 있으면 공간도 공간이고. 그렇죠. 그래서 의무를 못 묻고 JND 조커를 위해서 키스튜는 예약금을 날려버렸죠. 솔직히 빅스님 정도 되시면 공간이 문제죠. 돈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십니다. 예, 네, 뭐 딸깍하고. 오, 오 자석이다. 쏙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서 쏙. 오, 느낌 좋다. 자석도 그런 싸구려 같은 느낌이 아니고 뭔가 고급지게 빨려 들어가네요. 비싼 걸 알아서 내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지 진짜 고급인 건지. 오. 오. 와 대박 이거 뭐야. 제가 이렇게 지금 찍고 있으면서 눈은 실제로 보고 있거든요. 이제 영상에 담겨야 되는데 다 느낌이. 사이즈가 깡패고 디테일까지 살아있으니까 미쳤네요. 이게 뭐야. 이제 피규어의 꽃이죠. 헤드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네. 아 무서워. 아 진짜 무섭다. 어느 거 먼저 올려볼까요? 마스크 먼저. 아 근데 크리스찬 베일이 너무 방금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잘생겼잖아요. 네. 안면인식이 계속 여기 꽂혔어요. 안면인식이. 아 진짜 포스가 아 미쳤다. 이거 아 이건 진짜 이런 건 직접 봐야 돼. 제가 영상을 찍고 있으면서 이런 말 하면 뭐한데 화면으로 못 느껴봅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살선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봐. 한번 봐봐. 이 영화 봤어요? 배트맨? 네, 봤어요. 봤죠? 네. 어때요? 실제 보면 신기해요. 이거 보니까 신기해요? 네, 맞아. 이게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사집사님 이런 데 관심도 없는데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크기에서 압도되는 게 있다니까요. 화면에서는 크기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와 진짜 무서워. 무서워. 이제 크리스찬 베일. 기다려 봐. 이 잘생긴 거 나와 이제. 맞아. 미남 좋아하잖아요. 멋진 오빠들 좋아하잖아요. 크리스찬 베일. 멋있어요. 멋있어요? 진짜. 누군지 알아요? 배우 크리스찬 베일 유명하잖아요. 영화 별로 안 좋아하죠? 영화 잘 안 보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난다고? 그건 진짜 영화 안 보는 거다. 아 근데 진짜 닮았다. 그래요? 아, 진짜 닮았어요. 어떻게 보기에 되게 좀 약간 실망한 약간 조금 영하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영하게? 들어요. 아 JND 스튜디오에서 갤가돗 나오잖아요. 네. 갤가돗도 전 그래서 마음에 들던데요. 실제보다 더 나아요 솔직히.
그건 실제보다 더 이쁘게 만들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찬 벨도 네. 좀 실제보다 영하고 강렬해 보여서 전 좀 좋거든요. 솔직히 이 정도로 요거보단 한 2% 부족한 강렬한 인상이잖아요. 지금 되게 세게 보이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배트맨이기 때문에 세 보이는 게 더 마음에 들어요. 머리카락은 조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제 약간 이게 프리미엄이랑 또 다른 이제 상위 버전으로 이게 조형 식모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 이거 비싼 버전은 머리카락이 그때 예전에 봤던 것처럼 네, 하나하나. 예. 그걸 예약했다가 예. 조형모가 더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근데 저는 조형모를 선택을 했죠.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예. 보니까 조형모로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되게 티가 많이 안 나네요. 잘 되어 있네요. 머리카락이.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제가 한 번 알려보겠어요. 아, 이거 누구 거예요? 시님이 사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 거 연 거예요, 저희 지금? 깊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 공식 가격은 아실 거 아니에요. 공식 가격 얼마예요, 이거? 얼마에 파는 걸로 알고 계세요? 저 예약한 지 하도 없다. 제가 100만 원 후반대에서 200 초반이었던 걸로 그렇게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회사님. 요거 200만원이라는데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150만원짜리 10개 사는 거랑 이거 하나 사. 아니, 진짜로 돈 내는 거예요. 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후하게 쳐주는 그게 아니고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주자님이 이걸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였을 때가 네.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아, 갑자기 실드 치시는데? 자기가 살려고 지금 밉박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거 얼마 빨리 말해보세요. 얼마? 8-90만원이면 산다? 알겠어요. 얘는 그거 없어요. 뭐 총이나 뭐 칼이나 뭐 박쥐 던지는 거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네요. 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 어, 그건 조금 아쉽네요. 그냥 딱 서 있는 배트맨만 봐라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오히려 뒤에 있는 손도 뭐 여유분의 손도 아 그렇네요. 없고. 손도 여유분이 없네요. 그냥 스태츄로서의 기본적인 역할만 충실하게 재현하고 아, 이런 게 열리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동작 기믹은 아예 없다는 것, 없는 것 같아요.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도 없고, 벨트가 풀러지는 것도 아니죠? 일단 네, 움직이질 않죠? 흔들리는 게 없는 네. 거 보니까 풀러지는 것 같진 않고요. 네. 그냥 이 상태로 완성된 모형 모습 같습니다. 아. 진짜 사람 같아. 진짜 사람 같아요? 저 안 그러면 이거 200만원 받고 팔아야 되는데. 아, 근데 계속 안면 인식이 여기 꽂혀. 심지어 눈이 좌측 우측 눈이 딱딱 꽂혀. 안면 인식. 나는 안면 인식 잘 안 되던데 셀카 찍으면. 제가 또 덕분에 비싼 스태츄를 또 긱스님 덕분에 두 번째 보는데 진짜 얘네들은 이게 봐야 돼요. 눈으로 한 번씩 봐줘야 됩니다. 이런 디테일들. 와, 이거 뭐야. 슈트가 이제 슈트 굴곡이 싹 이렇게 비치는 것도 이게 피규어가 작으면 이 천이 조금만 세서 무겁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보인다고요. 또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밑에 베이스판까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 15등신 정도는 돼 보이네요. 엄청 길어 보이네요. 다리가 유리눈 같아요. 반짝반짝거려요. 그리고 그거는 근데 광택 처리하면 그렇게 되는 거라서. 아, 광택 처리. 아, 얘네 또 기술 쓰네요. 어, 근데 안, 아까 안 닮으셨다 그랬잖아요. 네. 이 각도에서 보니까 겁나 닮았어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오, 완전 크리스찬 베일이네 하실 거예요. 진짜 닮았다 이 각도에서. 각도발을 좀 타네요. 전 진짜 닮게 보이거든요 지금. 오, 똑같아. 오, 소름. 저영 모니터로 보고 있는데 너무 닮아서 사람. 머리만 있는 것 같아서 좀 무서워요 지금. 뭐 좋네요. 아, 너무 좋아요 기분. JND에서 또 배트맨이 나온다고 하면 사실 거예요? 와, 같은 제품을 얘를 팔고 사시면 되잖아요. 이거 팔아도 거의 감까먹고 하면은 거의 그냥 산만큼 더 버텨야 되는데. 이런 것도 감가가 많이 떨어지나요? 한정판이라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얘는 좀 약해요? 약한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JND가 나온다면 네. 그쪽 아, 많이 갈아타실 것 같다. 네. 그래서 근데 가격대가 또 워낙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제인드가 좀 비싸죠. 싸게 300 넘겠죠. 사장님 조그만 가격 좀 이렇게 좀. 이 제품 그러면은 아쉬운 점이 일단은 조금 굳이 그런 꼽자면. 굳이 꼽자면은 소품이 없다. 액세서리가 없고 주먹이 여러 개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제 조형적인 모습만, 조형적인 쪽만 추구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스태츄, 레진 제품들은 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뭐 네. 한정된 제한 포즈 내에서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뭐 아니면 뭐 손에 총을 쥐어주는 손으로 바꿔낄 수 있다든지 네. 그 정도는 아. 있는데 요번에는 아예 그런 거는 배제되어 있다. 근데 두 번째신데 두 개 합치면 600 아니에요? 제 거 아니라니까요? 아, 네. 아, 정말 저는 오늘 또 덕분에 눈호강을 하고 가는데, 아. 언제 한번 집으로 한번 초대를 해주세요. 제가.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 뭐야, 그 군대에서 쓰던 더플백 메고 한번 방문 드릴게요. 아, 그리고 저희 마치기 전에 네. 본방 저희 아, 그렇죠. 촬영. 그렇죠. 저희는 저기 판교 쪽에 위치하고 있는 네버랜드 네. 본방이고요. 네버랜드. 네버랜드. 네. 이름 좀 뭐, 모르셔도 처음부터 네. 끝까지 다 곰방님께서 이렇게 지도해 주셔가지고 막 알려도 주신다. 네. 오, 네. 괜찮네요, 여러분. 뭐 멋진 건담 하나 도색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네버랜드. 이름도 그냥 쏙쏙 들어오네요. 그렇죠. 요 정도 작업하시려면은 집에서 못해요. 지금 이 냄새랑 막 이런 게 완전 이제 부모님 같이 계신다면 등짝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데 한번 오셔가지고 고인물 분들 많으시니까 지도도 받으시고 재밌는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지금 퀸 스튜디오 배트맨 너무 멋있는 제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퇴근하고 바로 퇴근하자마자 진짜 바로 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제품 감상 많이 하시고 제가 사진 찍은 거 많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언제나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더 재밌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키덜튜브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트라인 풀셋이시네요. 도와주십시오. 아니, 버트라인을 도와줄 게 어딨어요? 제일 잘 나가요.